자세히 떠올려보면 패키징이란 것은 사람들의 실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이미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학문적 접근이 요구되었고 패키징학과가 생겨났습니다. 즉, 실제 현장에서 누적된 경험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얘들아,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올페이퍼 챌린지를 한다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 아, 선배 저 그거 들어봤어요. 물류혁신도 이렇는데 친환경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도 물류회사로 유명한 쿠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프레시백을 활용한 물류활용성이랑 친환경성을 고려한다 하더라고요. 그렇네. 확실히 빠른 배송을 추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친환경성이니까 아무래도 포장 폐기물까지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하니까. 다들 패키징 소재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구나. 마켓컬리랑 쿠팡이 물류로 유명하니까 혹시 그 외에도 아는 기업 있는 사람 혹시 있어? 저는 아무래도 물류센터가 서울 근교에 있다 보니까 도시형 물류센터에 좀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메시코리아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어? 메시코리아면은 이번에 강남에 도시형 물류센터 출범한 기업인 것 같던데? 아마 그 물류 시장을 잘 분석한 기업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켓컬리도 경쟁력을 위해서 새벽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언택트가 대세이다 보니까 물류 시장이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이제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 패키징 및 물류학 전공이 물류까지 다루니까 연구 분야가 더 넓어져서 학생들한테도 여러모로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러한 정보들이 수험생들한테도 패키징 및 물류학 전공이 실질적인 학문을 다룬 학과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근무하시는 분야를 살펴보면 식품, 전자, 자동차, 화장품, 물류, 제약, 소재, 디자인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선배님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포장이 없는 제품은 없다고 하잖아요. 패키징은 현대인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저희 선배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를 통해서 포장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포장은 현대사회에 필수 부가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산학연계의 연구과제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고 국내 유일한 학과이기 때문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국내 패키징 분야를 주도할 것입니다. 현직에 종사 중이신 전문가들을 초청한 특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무에 관한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징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이미 졸업 후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패키징학과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후배가 되실 수험생 여러분, 저희 학과에 오셔서 함께 즐거운 대학생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